왔다 왔어 왔다 왔어 카빈 트래블러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한탄강 최고의 휴가지 비둘기 난 폭포를 가보겠습니다. 뭐 이름이 비둘기 난 폭포냐고요? 아, 겨울이면 수백 마리의 비둘기들이 이쪽 비둘기 난 폭포에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둘기 난 폭포로 들어가기 전에 포천이다. I love 포천. 먼저 한번 보고. 이쪽은 한탄강 지질공원입니다. 수억년에 걸쳐서 행성된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넓은 지질공원과 그리고 캠핑장이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 난 폭포는 수많은 드라마나 촬영 장소이죠. 촬영 명소입니다. 2009년 선덕여왕부터 시작해서 2010년에 춘옥, 2011년에 최종경기 8, 2012년에 늦게수년, 2014년에 괜찮아 사랑이야 등등해서 수많은 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되는 곳입니다. 이제 솔솔 걸어가면서 도대체 비둘기 난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이 수많은 다른 드라마들을 갖다 여기서 찍나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저쪽에 보인다. 계단인가 보네.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어차피 볼 수밖에 없겠네.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도 시간 제약은 있습니다. 개울철에는 9시에서 6시 오픈하고요. 6월에서 10일까지는 8시에서 7시. 드디어 저 아래 보입니다. 저 아래 보이는 것 저게 비둘기 난 폭포라는 게요. 제대로 생겼네. 위에서 쳐다보니까 그냥 새들이 둥지를 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보이나 잘 모르겠어요. 참 비둘기들이 여기에 겨울이면 수백 마리 와서 논인다고 합니다. 원래 왼쪽에 있는 저 검은 벌이 보이는 저쪽이 원래 폭포수가 내려오는 곳인데 지금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벽 쪽 한쪽으로 타고 내려오는 조금 내려오는 저 물밖에 조절됐어요. 좀 그러네. 이거 지금 제가 한 4, 5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사진도 조금 뒤쪽에서 살짝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포수의 물이 이렇게 색깔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좀 저것도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있는 폭포수까지는 내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저 아래 밑으로 계곡을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비둘기 난 폭포에서 사실 저는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알을 품어보려고. 사실 비둘기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직접 비둘기를 보지는 못했고요. 조각해놓은 비둘기는 많이 봤습니다. 아마 비둘기와 뭔가 얽혀있어서 폭포 이름도 비둘기난 폭포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한탄강 지질공원이라 해서 이쪽에 핵무암으로 형성된 지형 또 조금만 지금 물 흐르는 거 제가 최대한 땡겨서 한번 지금 보이는 이 중앙 장면이 원래 물이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 지금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고요. 옆 사이드에서 어딘가로 흘러서 들어온 물이 지금 그나마 폭포수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지금 이것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지금 주상절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저 폭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살다가 5천만 원 정도 벌금 내면은 내려가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까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이 비둘기난 폭포를 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특히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뭐 A 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E 구역까지 쭉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진입하기 전에 위쪽으로도 캠프를 할 수 있고요. 캠프를 칠 수가 있고 주차장 오른쪽으로도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여러 수백 개의 텐트를 칠 수 있고 주차장 또한 아주 넓어서 뭐 수천 대는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고요. 비둘기는 폭포를 보고 그 다음에 한탄강 지질공원을 쭉 관람하고 나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러죠. 바로 어디시냐? 그분이 어디시냐? 바로 하늘 구름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그 구름 다리 위를 한탄강 하늘 다리. 바로 그쪽으로 가면은 한 200m 정도 되고요. 동시에 뭐 사람이 한 80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500명이 그 하늘다리 위에 서 있어도 끄떡 없다고 하니까 떨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리의 중앙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밑을 볼 수 있었는데 조금 그 키스가 많이 갔다 그러나요? 예, 좀 많이 사람들이 밟아서 그런지 조금 흐릿하게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비둘기낭 폭포를 보시고 계십니다. 비둘기낭 폭포만 보고 그냥 돌아와야 된다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낭 폭포 보고 동시에 캠파이어도 하시고 캠프도 치시고 텐트도 치시고 그리고 이쪽 한탄강 길고 넓은 깊은 그리고 오랫동안 침식된 지금 보이는 게 제가 잠시 5년 전에 제가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좀 다르죠? 사이드 내려오는 거 조그만한 건 지금 짙게 보이죠? 아까는 메인이었는데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게 한 4, 5년 정도 전에 찍었던 사진. 지금의 사진 이렇게 나오네요. 아쉽습니다. 왼쪽에 폭포수가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왔으니 비가 안 왔으니 물이 안 내리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인공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비가 좀 더 와야 폭포가 볼만한 경치를 대해줄 건데 하여간 여기가 비둘기낭 폭포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이쪽 한탄강에 볼 수 있는 그랜드 캐년 그거는 하늘다리 쪽인데 그건 다음 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은 비둘기낭 폭포를 집중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탄강, 인진강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계곡들도 외국의 유명한 계곡 못지않게 자세히 가보면은 아주 멋집니다. 우리의 꽃꽃 우리의 방방곡곡, 우리의 구석구석, 우리의 여기저기를 찾아가 보는 것도 이쪽이 하늘다리라고 되어 있죠. 보행로 이렇게 해서 한 300m 정도 걸어가면은 다음에 보여드릴 하늘다리가 나옵니다. 하늘다리가 어떻게 하늘다리냐? 이쪽은 캠핑장이고요. 네, 하늘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다리입니다. 캠핑장 내에 있는 저 편의점이고 이쪽은 위쪽에 있는 캠핑장 쪽으로 쭉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미둘기낭 폭포, 찬탄강 미둘기낭 폭포 캠프장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수백 개의 텐트를 칠 수 있고 뭐 수천 대의 철학을 주차할 수 있고 또 주변에 폭포뿐만 아니라 찬탄강의 아름다운 지질 행성 과정에서 생성된 바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둘기낭 폭포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